이 가을은 감사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마음에 감사가 참 풍요로움이 있어야 되는 계절입니다. 우리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슨 가리거나 감추거나 숨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앞에서 있어서도 말이죠.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곧바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리고 감추고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피해 다니는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따라오시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치는 참 이상한 모습이 이 지구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정면으로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좀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크게 환호하면서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이죠. 그런데 죄를 범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가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왜 아담과 하와라가 이렇게 피하고 숨었을까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여기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다고 했습니까? 네, 벗었기 때문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뭐가 벗겨졌다는 얘기예요? 의의 옷이 벗겨졌다는 얘기입니다. 범죄하면서 의의 옷이 벗겨졌고 곧바로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를 범하고 두려움이 오면은 아,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이죠. 두려우면 숨지 말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던 그 의의 옷, 그리스도 의의 옷이 벗겨지면은 하나님께서 오실 때 두렵고 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변치 않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나요? 죄를 범해도, 죄를 붙잡고 있어도 한번 의의 옷을 입으면 결코 벗겨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지난 과거에 다니셨던 교회에서 그런 설교 많이 들으셨죠? 죄를 붙잡고 있어도 내 마음의 미움을 그대로 붙잡고 있어도 구원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가르침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의의 옷이 벗겨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전혀 여기에 오해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도망치는 존재가 그때부터 된 것입니다. 만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만나자고 하시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분께 달려가서 안겨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추고 있는 것, 숨기고 싶은 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평생 도망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선교가 어렵고 전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도망치려고 하는 자들을 잡아서 말씀을 전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방문해도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것이죠. 전도지를 나눠주어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데리려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해도 그 재림의 기별이 들려와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면 왜 그렇게 사람을 두렵게 하십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대답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이상하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9절에 있죠.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자, 여기 한국말 성경에 아담을 부르시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cry out입니다. cry out이라는 것은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아담의 이름을 절규하듯이 부르면서 지금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지금 아담이 어딘지 몰라서 그냥 찾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아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치면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을까요? 그들을 모른 척하고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어 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울부짖으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때 하나님을 피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집중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내게 무엇을 지적해 주시는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까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온 생애가 아주 만신창이가 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오늘 저는 솔로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은요 거의 지옥까지 도망쳤다가 겨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그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썼는데 그 서두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도대체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경험했길래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런 글을 남기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피해서 피해 다니는 장면을 볼 것입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이죠? 처음에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지혜이죠. 지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1장 11절 12절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와 재물이나 존경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런 아무것도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구했습니까?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을 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정확하게 짚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솔로몬도요 이 말씀을 읽으면 그의 젊은 시절엔 분명히 의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가 어떻게 떠났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떠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요 우리가 부귀와 명예의 욕심을 내고 딱 손을 대는 순간 손에 문둥병이 오고 하늘에서 벼락이 치면 참 쉽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붙잡고 있어도 한동안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조용히 건강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서서히 오기 때문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솔로몬이 무너졌던 것처럼 무너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왜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세 가지 때문에 무너집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 때문에 오늘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솔로몬의 말씀을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Prophets and Kings 5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배도가 매우 서서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 사실을 미처 알기 전에 그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 너무 천천히 배도가 임한 것입니다. 그는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점점 불신하고, 자, 솔로몬의 문제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순간 이것이 솔로몬의 생에 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 조금씩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는 확고한 순종을 거절하고 주변 이방 민족들의 행습을 따랐다. 자,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자기를 신뢰했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자신을 신뢰하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한 태도로 순종하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신뢰하면은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도 신뢰하고 또 다른 쪽에서 하나님도 신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는요, 확고한 신앙이 사라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고한 신앙이. 확고부동한 순종. 여러분은 이런 신앙을 갖기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신앙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풀무불 앞에서도 확고부동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확고부동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세상을 사랑할 때도 확고부동하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분명한 선이 되는데, 이 솔로몬이 이 선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 선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공헌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에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수백 년 전에 신명기에서 이미 이스라엘 왕들이 지켜야 될 원칙들 세 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자, 첫 번째 지침을 살펴보죠. 첫 번째 지침은 신명기 17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율법서를 등사한다는 게 뭔가요? 율법서를 복사한다는 것이죠.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고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지침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말씀을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그냥 반복해서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통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가 있지를 않으면은 결국은 말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경험이 뭔지를 잘 압니다. 제가 옛날에 이 경험 속에 들어가 봤기 때문이죠. 말씀 읽는 것이 저에겐 의무가 되었습니다. 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읽어야 돼. 그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는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은 글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이 생명된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 열흘만 생명을 받지 못해보세요. 말씀을 읽지 않아보세요. 어떻게 될 때나. 여러분 마음속에 확고한 신앙이 희미해지게 됩니다.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빛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문제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두 번째 지침 무엇입니까? 신명기 17장 17절에 있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17장 17절.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지니. 오늘날 우리는 아내를 많이 두지 않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말씀도 우리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 쌓지 말라 그랬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재물을 나를 위해서 쌓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 명령을 따랐을까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처음에는 잘 따랐어요. 한동안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주의 말씀과 멀어지면서 이방인 아내를 두기 시작했고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서서히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죄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좀 보이기 시작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세 번째 명령,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에 대한. 신명기 17장 16절이죠.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다.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왜 재물을 쌓지 말고 군사용 말을, 군인들이 쓰는 그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재물도 많아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말들도 많아야 군대가 강력해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재물이 많이 생기면 재물을 의지하게 되고 말들을 많이 두면 말들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어요.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 말만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말은 듣지 않고 친구들 말을 들어요, 내 자녀들이. 내 말은 듣지 않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 말들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혀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인 내가 자식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말만 들어. 왜? 지금 사탄이 너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단다. 지금 이 뜻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이 이 세 가지 모두를 잘 따랐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방인 아내를 두지 않고 재물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말을 사오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솔로몬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확실하게 달라죠. 솔로몬은 애굽 왕들이나 다른 세상 왕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왕의 치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주변 이방 국가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보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속에서.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나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영역들을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침범했을까요? 가장 먼저 무엇을? 이방인 아내를 두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방인 아내. 열왕기상 3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죠.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더니. 자, 이 솔로몬 왕이 왜 애굽의 여인을 아내로 삼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것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아내를 데려온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여인을 데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우주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신데 사람들은 불안해서 자꾸 이방으로 애굽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줄 무엇인가 없나 찾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죠. 이 애굽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굽 왕의 딸과 결혼했던 것이다. 인간적으로 볼 땐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에요. 아주 스마트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땠어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보고 내 능력만 바라보고 의지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 지점에서부터 솔로몬이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떠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탄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그냥 말씀만 버리고 나는 나대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일단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우리의 생애가 사탄의 그라운드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줄 아무 방비책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 이야기는요, 우리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사탄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도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봤습니다. 어느 정도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어떤 때는 내 꾀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제가 느꼈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그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내 꾀,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무너집니다. 이것이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인생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미래를 두려워하고 은퇴를 두려워합니다. 직장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죠. 왜 그럴까요? 나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이가 들수록 연약해지고, 나이가 들면 직장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떠나버리고 나는 아주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배우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면은요, 우리의 삶이 공허해집니다. 불안해지고. 또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평안이 없습니다. 이 솔로몬이 애굽 왕의 공주와 결혼하는 날, 그날 밤에 하늘에서 벼락이 쳤습니까? 조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큰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그 결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왜냐하면 애굽 왕의 딸이 솔로몬과 결혼하면서 마치 개종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이방인 부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솔로몬과 손을 잡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왕 솔로몬이 참 기가 막힌 결정을 했구나. 전도는 저렇게 해야 돼.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또한 애굽 왕과 인척을 맺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부와 유익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9장 16절에 있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그렇죠? 도무지 이스라엘로서는 정복할 수 없었던 이 가나안의 성읍을 애굽 왕이 빼앗아서 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 정치적 결혼은요, 이스라엘을 정말 매우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무서운 재앙이 내렸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Prophets and Kings 5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애굽 아내가 개종하리라는 희망은 죄에 대한 보잘것없는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솔로몬의 기대가 뭔지 아시겠죠? 한동안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서 솔로몬의 무서운 과오를 막아주셨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한동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악용하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솔로몬 자신도 조심스럽게 행함으로써 악의 세력을 상당 부분 저지할 수 있었다. 솔로몬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조심했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세와 영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의 시야에서 놓치기 시작했다. 자, 무엇을 놓치기 시작했을까요? 읽겠습니다. 느낌과 감정이 이성보다 우세하게 되었고,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무엇이요? 느낌과 감성이 우리의 이성 위로 딱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신감이 더해감에 따라서, 자, 느낌과 감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올라가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 속에 나도 올바로 판단할 수 있구나,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하고 자신감이 더해지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목적을 자신의 방법으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잃어버리면서 느낌과 감정이 이성보다 우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 솔로몬은 이성으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느낌 따로가 된 것입니다. 자, 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따라갔을까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지만 내가 모본을 잘 보여주면 이방인 아내들이 우상 숭배에서 떠나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또한 주변 강대국과 동맹을 체결하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그 더 부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설교를 교회에서 했으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요, 자기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죠. 다 큰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자기가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결정하는 거 어떻게 부모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다 큰 자녀들이 자기의 선택으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늙은 부모가 막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케이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모든 것을 파악했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해했고 깨달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해서 돌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생각하죠. Prophets and Kings 55페이지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얼마나 헛된 희망인가. 솔로몬이 얼마나 헛된 희망을 갖고 있었나 하는 얘기죠. 이 얼마나 헛된 희망인가. 자기 자신이 이교 동맹자들의 영향과 감화력을 저항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한 것은 솔로몬의 치명적인 과오였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아내들을 하나님을 존중하고 순종하게 하려고 했던 것은 치명적인 자기 기만이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 가족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도록 내가 인도해야지, 이것이 말이 됩니까? 솔로몬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자기 기만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솔로몬은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부와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부와 권력만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과 함께 묻어서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유혹과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의 심령 깊숙이 그것이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순결한 신앙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희미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확고부동하게서는 믿음과 성품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동안 솔로몬 자신은 자기가 큰 죄에 빠지는지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분명한 빛을 내고 있나요?
만일 내가 잊지 못하다면 무엇이 이유일까요? 어딘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버린 부분이 있지 않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타협하고 버리면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고 확고부도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은 버리면서 난 믿음은 유지해야지,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여러 번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절규하면서 외치고 따라다니셨는데 솔로몬은 그 음성을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죠. 자, 열왕기상 11장 4절 5절 보면은 솔로몬의 신앙이 무너지는 그 참담한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5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쫓게 하였으므로, 이 유혹이 솔로몬이 늙을 때까지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생애 속에 솔로몬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를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참 얼마나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던 솔로몬이 아스다롯 여신을 섬기고 밀곰을 쫓아다니면서 섬기는 것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맞아들였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됐다고 했죠? 엄청난 숫자예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여기 말씀은 아주 단순하게 났어요. 이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 단순하게 나왔죠? 한 문장으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천여 명의 여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날마다 밤마다 솔로몬 옆에 앉아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솔로몬을 휩쓸고 덮쳐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문제는 그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요, 아주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 한마디 던지면은요, 거기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버리고 돌아서면은 그거에 합당한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여기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 우리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면은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시험 속으로 우리가 걸어들게 된다. 성도 여러분, 이제 솔로몬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은요, 한 가지도 배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내 곁에 지금 어떤 사람이 있는가에 따라서 내 생애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도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항상 서로 깨어 있어서 서로에게 의로운 조언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의롭지 않는 조언을 하면은요,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한다고 해서 받아주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겉모습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외관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고 치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면은요,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이 있을 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라지고 힘을 잃어버리면 보이는 것들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외모를 단정하고 우아하게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모나 치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품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고 무너져 있으면 외관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이 말씀이 있죠.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값진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라는 작가 아시죠? 유명한 작가입니다.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태어났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솔로몬처럼 젊었을 때 신앙에서 떠났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신문기자가 되었고 네 번이나 결혼했고 그런데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술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고 바람둥이로 살았습니다. 신앙적인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깊은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솔로몬처럼.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해서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54년 헤밍웨이가 55세가 되었을 때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사람들은 다 헤밍웨이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가 아주 우아한 인격자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헤밍웨이 속에는 처절한 패배의식과 열등감과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책에서 자신이 느끼는, 자신이 보는 그 인생의 허망함과 공허함을 썼던 것입니다. 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에는요, 이 산티에고라는 쿠바의 어부가 나옵니다. 그는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는데 물고기를 잡는데 85일 동안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놀리는 것이에요. 이제 네가 이제 너무 늙어서 고기를 잡을 수 없구나 하고 조롱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와서 놀릴 수가 있어요. 너 직장에서도 나갔구나. 사업도 어떻게 됐구나. 집도 줄였구나. 자동차도 바꿨구나. 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좀 뭔가 보여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죠. 비록 늙었지만. 산티아고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 산티아고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낚싯대가 크게 휘청거리면서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 물고기 이름이 청새치라고 했습니다. 청새치. 여기서부터 노인과 바다의 투쟁이 시작됩니다. 노인은 자기를 놀린 친구들에게 이 큰 물고기를 잡아서 보여주겠다는 일념으로 사투를 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인생의 사투를 벌이면서 삽니다.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것이죠. 거기서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새치라는 물고기는요, 무게가 최고 500kg로 또 길이가 6m나 되는 아주 큰 물고기라고 합니다. 이 노인이 산티에고가 평생 만나보지도 못한 크기의 청새치를 노인이 지금 잡은 것이에요. 인생 최고의 성공을 말년에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노인이 어떠했을까요?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것입니다. 청새치가 달아나려고 하면은 온 힘을 다해서 낚싯줄을 잡아당깁니다. 가죽같이 단단한 그 평생 어부인 이 산티아고의 손바닥이 어땠을까요? 바위처럼 난단했습니다. 그 손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대낮에 땀이 쏟아졌습니다. 근육이 여기저기 아프고 통증이 올 정도로 지금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청새치를 잡으려고. 사람들도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돈과 명예를 잡기 위해서 끈질기게 쫓아다닙니다. 피나는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합니다. 아주 적은 사람들만 조금 얻게 됩니다. 적은 돈과 적은 명예. 그것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죠. 이 산티아고 노인은요, 뜨거운 바다 위에서 며칠 동안 청새치와 싸우다가 결국에는 승리를 거둡니다. 잡은 것이죠. 근데 청새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배로 끌어올리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배 옆에 달고서 이제 노를 져서 해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피냄새를 맡고 무엇이 몰려들었어요? 상어떼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이제 청새치를 잡았으면은 내 인생의 성공으로 끝났다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성공했다고 느끼십니까? 다음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전쟁이에요. 상어떼가 피냄새를 맡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새치 달려들어서 지금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인이 칼을 꺼내서 필사적으로 지금 상어를 찌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상어떼가 잠시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상어 떼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칼로 안 되니까 방망이를 집어들고 이리저리 때리고 휘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상어 떼는 잠시 물러났다가 또다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상어 떼들이 끝없이 몰려옵니다. 상어 떼와 싸우지 마세요. 청새치에 매달리지 마세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입니다. 이 상어 떼들은 청새치의 살을 다 뜯어 먹일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싸워서 얻은 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애썼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올인했는데 언젠가는 자녀들이 떠납니다. 나는 지방간을 마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퍼붓는데 언젠가는 그 큰 집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94세인데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나는 내가 들어갈 조그만 공간만 필요하다. 방도 커서 이제 힘들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결국엔 다 사라집니다. 건강 때문에 사라지고 빚 보증을 했다가 사라지고 집값이 떨어져서 사라지고 잘되던 사업이 망해서 사라지고 잘나가던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돼서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사시렵니까? 우리의 인생 참 허무한 것이죠. 이 노인은 청새치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친구들에게 돌아가서 이 승리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절망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어떤 청새치를 잡았습니까? 노년이 되면 그것도 또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이 노인이 결국 해안가에 도착했습니다. 청새치를 옆에 달고. 그런데 청새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그저 청새치의 앙상한 뼈와 낚싯대 그리고 가시뿐이었습니다. 그의 낚시질, 낚시 사업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피나는 손, 아픈 근육, 엄청난 에너지의 소모, 뜨거운 태양에 탄 피부, 모든 노력이 허지로 돌아갔습니다. 사력을 다한 투쟁은 절망과 공허함과 무의미함만 남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도 그런 것입니다. 인생에 매달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싸우고 투쟁해야 할까요? 이 배에서 내린 노인은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겨우 배에서 내려서 이제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고 그저 바닷가 해변가에 그냥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인과 바다의 책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해밍웨이가 무엇을 쓰려고 한 것이에요, 지금? 인생의 허망함을 쓰려고 한 것입니다. 너무나 슬픈 인생입니다. 해밍웨이의 눈에 보인 인생은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와 목적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 겨우 돌아왔는데 이 해밍웨이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무덤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961년 7월 2일 해밍웨이는 엽총을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김으로 62세의 나이로 인생을 끝마쳤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청새치를 놓친 노인처럼 외롭고 허망하고 처절하게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청새치를 쫓아다니다가 모든 시간을 잃어버리고 성도 여러분, 슬픔, 우울함, 허무함 이것이 하나님을 피해 다니서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맞게 되는 인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인생은 짧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인생은 영원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인생 너머에 있는 영원을 바라보면서 계획하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을 위해서 말하고 영원을 위해서 생각하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영혼 속에 하늘이 내려주는 평강이 이루어오게 되는 것이죠. 청새치가 날아가든 상어떼가 몰려오든 아무런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멀리 보고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삶이 힘들더라도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하나님의 피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넘어졌다가라도 언제든지 주님께 달려가기만 하면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주시고 영원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짖으면서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청새치를 쫓아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진짜 성공으로 이끌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다 산 후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떠났습니다. 내가 떠난 이유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죠. 전도서 2장 10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솔로몬의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죄에 빠지게 된 것이죠. 느낌과 즐거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죄에 깊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안위가 있고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고 모든 것이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저희를 채웁니다. 주님, 저희가 너무나 오랫동안 청새치를 쫓으면서 주께서 주신 시간들을 소모해버렸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자녀들이 성장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젊었을지라도 저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더 이상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결국에는 만나게 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날마다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완악한 심령을 부드럽게 해 주시고 저희의 말과 행동과 계획이 하늘과 합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인생을 우리 뜻대로 우리 느낌대로 살다가 끝마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날마다 찾아주시고 날마다 저희를 불러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실 때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교회에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